오늘은 우리가 컵으로 재미난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어떤 거 하냐면 일단 개인전인데 여기 풍선 각각 있죠? 네. 이제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거 컵을 맞춰줘. 손을 쓰면 안 돼요. 손을 쓰면 안 돼. 손 쓰고 있는 거? 아! 루시 해석했죠? 다시 알려줘. 친구들 이 집에서도 엄청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인전으로 우리 팀전하기 전에 저희 태비 스티커까지 가장 빠르게 옮긴 사람이 팀전의 팀원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케빈 먼저 바로 보자. 손을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중간에 혹시나 컵을 떨어뜨린다 하면은 다시 주워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계속 흘러가고. 케빈 바로 할게요. 네. 시간 재주세요. 짠. 아 들고 나서 오케이. 오, 잘하는데? 쉬운데? 근데 줄리아점은 난 괜찮은데 침이 흘러가. 아 어떡해. 우리 줄리랑 모모랑 우리 루시는 우리 촬영팀과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 혹시나 보이면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27초. 그럼 이제 모모 준비 시작. 이 크기대로 유지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오 모모 가면 그러니까 여기가 힘들어. 앞이. 힘을 유지하는 게 힘들거든요. 오, 뭐 하나 하나 하나. 가야 가야 가야. 몇 초? 네, 이거 생각이 유지하는 게 어렵댔잖아요. 유지하지 말고 그냥 계속 크게 불면서 가면 안 돼. 맞아요. 잘 안 돼.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돼요. 해봐야겠다. 그럼 그 루시는 그 방법 한번 써봐요. 자, 루시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 시작. 웃겨. 자기도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너무 잘하는데? 와우. 루시 근데 아까 말했던 방법 썼어요? 썼어요. 아 계속? 야, 돼요? 계속 부는 게 안 떨어져요. 아 진짜? 풍선도 안 떨어질 때 준비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 시작. 줄리가 케빈을 좋아해가지고 웃었었어. 오오오오. 아 누나 다시 마지막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줄리 게임 못해? 잠깐 시간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인전 1등은 루시가 되는 거예요. 루시. 그러면 이제 루시가 1등 했으니까 팀전을 위한 팀을 한번 골라봐. 좋아요. 그럼 제가 줄리랑 팀을. 오! 자신감. 그럼 자동으로 케빈이랑 모모랑 팀. 파이팅! 파이팅! 단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방법은 동일해요. 아까는 컵이 한 개였잖아요. 지금 두 개로 합쳐진 이 컵을 저기. 저기로 그대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될 거예요. 이 컵이나 풍선에 손을 절대 대면 안 돼. 알겠죠? 준비. 시작. 시작. 왜? 빨리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이 날리는 게 아니야. 처음에 웃은 거 치고는 잘했어요. 맞아. 게임을. 자 갑니다. 아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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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합니다. 좋아요. 왜 둘이 안 쳐다봐요? 모모가 지금 못 풀고 있어.
먼저 가요. 제발, 제발 성공해주라. 어. 와, 됐습니다. 와, 와, 몇 분이에요? 와. 와, 아니 이거. 예스! 그럼 오늘 컵 챌린지의 우승자는 루이씨 줄리! 와, 오늘 컵 하나로도 엄청 재미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 다음에는 우리 장난감 말고도 이런 챌린지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